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세계적 문화유산을 훼손해 세간의 주목을 끄는 전술로 논란을 빚어온 과격 환경운동 단체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군가가 반 고흐의 유명한 명화 해바라기에 수풀을 투척해버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우왕좌왕하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그림에도 무언가를 뿌립니다.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활동가 3명이 환경 문제 관심을 호소하며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이 단체 회원들이 반 고흐의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퍼포먼스를 벌여 체포됐고 각각 2년과 20개월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요.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을 펼치는 이 단체. 시위답지 않은 시위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